화면의 특정 부분 복사는 오브젝트 툴바에서 이 아이콘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. 특정 부분을 복사를 해오면 이렇게 복사된 내용이 PDF 문서상에 삽입이 되게 됩니다. 객체의 레이어 변경은 그 파워포인트에서 여러 가지 객체들을 그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하듯이 이러한 것들을 순서를 정해서 이동시킴으로 해서 그 앞과 뒤를 구별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.